오늘 육개장을 끓여보려고 하거든요. 남편이 국물이 없으니까 물에 자꾸 밥을 말아먹어요. 그래서 날씨는 덥고 조금 하려고 했는데 또 양이 많아졌어요. 냉동실에 있던 고기 두 쪽을 꺼냈는데 핏물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주셔서 결 반대 방향으로 뭐 썰어주세요.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결 반대 방향으로 그냥 썰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고 야채는 냉장고에 있는 거다 끄집어냈거든요. 저는 요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어디 마트에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니까 집에 있는 거를 남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요. 얘도 콩나물 반 봉지 남았는 것이 했고요. 토란이랑 고사리는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걸좀 꺼내놨고요. 표고는 얻었어요. 직접 뭐 산지에서 했다고 하는데 좀 얻고, 대파가 좋은데 대파는 없고 그냥 실파하고 칼칼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세라뇨를 좀 준비했고요. 육개장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주 재료가 파하고 무운 것 같아요. 시원한 국물을 낼수 있는. 그래서 집에 있는 이만큼 남은 무, 썰고 양파 4분의 1개 정도 썰어서 야채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원래 속주나물을 육개장에 주로 넣는데 저는 속주나물보다 콩나물을 더 좋아해요. 물론 콩나물 대가리 때문에 보기가 조금 그러실 수는 있는데 이 식감,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 저희 남편하고 저는 더 좋아해서 콩나물을 준비했고요. 원래 준비한 게 아니고 집에 있던 것들입니다. 각종 조미료는 식용유랑 참기름, 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추시기름 뺐는 거 하고 고추시기름 뺐을 때 나온 고춧가루예요. 그리고 소금, 후추, 마늘, 국간장. 혹시나 몰라서 쇠고기 다시다도 간 보면서 조금씩 가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비에다가 참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를게요. 근데 참기름만 두르면 기름이 잘 타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볶을게요. 제가 아직도 키토를 하기 때문에 소고기 양이 조금 두 덩어리 썰어드는 제법 많네요. 고기를 볶다가요, 무를 넣어줄게요. 무도 같이 볶을 거예요. 이때 고기랑 물로 붙지 않게, 타지 않게 불은 촛불로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볶아줍니다. 다른 야채들은, 토란이랑 고사리도 이미 한번 삶아서 냉동 보관했던 거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다른 야채들은 금방 익는 거니까 괜찮고, 무가 제일 잘안 익거든요. 무랑 이렇게 하시고 저는 고추시기름을 만든 고춧가루를 이용할 건데요. 없으면 그냥 고춧가루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마늘도 좀 넣을게요. 마늘 넉넉히 한 2큰술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국간장을 좀 넣어 줄 거예요. 제가 넣었을 때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볶아 줄게요. 저는 사실 요즘은 싱글들이 많아서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데, 원팟 푸드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막상 그런 거는 하니까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도 예뻐야 하고, 양파도 넣어줬습니다.
양파는 좀푹 삶으면서 단맛이 나오니까 조금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한 20분, 2, 30분 한번 삶아줄 거예요. 한 20분 끓였는데요. 30분 끓여도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다른 야채를 다 넣어줄게요. 봐가면서 콩나물을 다 넣을 거야. 제가 아직도 키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더기를 많이 넣으면 제가 배를 채울 수가 있죠. 어제도 고등어 구이 다시마 쌈을 먹었거든요. 그것도 키토 할 때는 또 다른 요리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남겨둘려니 뭐하네. 그리고 버섯이랑 다 넣어줄게. 이 고추는 제일 마지막에 위에 얹을 거예요. 칼칼하게. 한번더 끓여가지고 간을 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야채가 얼마나 되는지. 야채가 많아도 되고. 정답. 다 넣을게요. 고사리. 이제 마지막 고추를 넣을게요. 고추도 넣어가지고 좀 칼칼하게 하고 일단 간을 좀 볼게요. 물이 2리터 정도? 2리터 좀 넘겠나? 2리터 500 되나? 정도 넣었는데 국간장 4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국간장을 계속 넣으면 색깔도 너무 시큼해지니까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더 맛을 내기 위해서 좀 전에 고추기름을 넣다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들렀어요. 고추기름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간이야 여러분 기호에 맞추시고요. 조금 싱거운데요. 저는 여기에 다시다를 좀 넣을게요. 다시다에 제가 좀 많이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소금기도 간도 되고 하겠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좀 넣을게요. 이제 육개장을 완성했고요. 제가 간을 보니까 다시다 한 숟가락 티스푼으로 하나 넣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간도 됐고요. 칼칼하고. 그리고 이런 토란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에 살 때는 가을에 토란 나오면 트럭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토란을 두 묶음씩 이렇게 사가지고 껍데기 껍질 벗겨서 말리고 했거든요. 그때 손에 막 독성분이 있어서 팔이 가렵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말린 거를 먹으니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밥을 안 먹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그래서 국만 먹어야 되고요. 그래도 이런 국도 제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육개장을 끓여봤습니다.